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융합 과목을 맡고 있는 이인식입니다. 오늘은 지식융합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를 지배하는 핵심 기술로는 그린, 즉 유전공학, 로봇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네 가지를 꼽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그린 기술 중에서 나노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정말 이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 천재 과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 농담자라는 과학자로 알려진 리차드 파인만, 이 사람이 1965년에 노벨상을 탔는데요. 그분이 연설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설 제목이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영어로 There's plenty of room,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이 바닥에는 많은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돼 있고 1959년 12월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 강의를 한 제목인데요. 바닥에는 풍부한 게 무슨 뜻일까요? 바닥, 원자 분자의 세계입니다. 그 원자 분자의 세계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24권 전체를 핏머리에 기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원자 분자 기술을 알게 되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24권을 어떻게 핏머리에 다 넣습니까? 그때 얘기가 1959년이었어요. 또 세포 크기 컴퓨터를 만들고, 세포만한 컴퓨터, 세포가 얼마나 작습니다. 그 컴퓨터를 만들고, 또, 이게 재밌죠? 피 속을 돌아다니는 의사, 로봇 의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닥, 원자 분자의 세계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이 바텀이 원자 분자의 세계.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연설의 요지는 뭐냐? 원자를, 이 바텀, 재배열하여 새로운 성질을 가진 원자 수준의 기계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1959년에 했어요. 한 5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박사님 농담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파밀스 농담자라는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말 놀라운 상상력의 이 얘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파인만 박사의 꿈이 서서히 실현이 됩니다. 즉 원자를 가장 그 작은 물질 중 하나의 원자를 손으로 만지게 된 겁니다. 그게 스캐닝 터널링, 그러니까 주사 터널링 현미경 STM입니다. 원자를 볼 수 있는 기계가 처음 나왔어요. 1981년에 민니아 로라는 사람이 이걸 발명했는데 곧바로 5년 뒤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빨리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업적이 됩니다. 이 원리를 보자면 원자 크기 정도로 뾰족한 바늘 끝 탐침으로 물질의 표면을 훑어가며 주사 스캐닝하는 동안에 그 틈 사이로 관통하는 전자의 흐름을 측정해서 물질 표면에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컴퓨터로 이미지 영상을 구성해내면 원자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터널링입니다. 이 틈 사이로 전자 흐름을, 전자가 흘러가지고 그 흐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표면을 눈으로 보는 대신에 손으로 만져서 관찰하는 기술이 된 거죠. 이 탐침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라 노벨상을 탔는데 또 하나 이 STM의 의미가 뭐냐면 원자를 손으로 만들 뿐더러 손으로 만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원자 하나하나를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원자를 움직여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게 정말 놀라운 거죠. 원자가 물질의 구성 단위인데 그 자체를 인간이 이제는 옮겨서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90년에 미국의 컴퓨터에서는 IBM이란 회사의 로고, IBM이 글자, 이 로고를 그 선을 먼저 35개로 글자를 썼어요. 이 STM을 가지고 그 선을 먼저 35개로 움직여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990년을 나노기술의 원년, 나노기술이 시작된 해라고 이렇게 해요. 그냥 원자를 우리 마음대로 손으로 이 움직여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TM이 발명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탄소분자 결정체가 뭐가 있죠? 흑연과 이 다이아몬드죠. 근데 또 하나의 결정체가 나왔어요. 이 버킷볼입니다. 버킷볼. 1985년에 리차드 스몰리 등 과학자 3명이 이걸 발견해서 96년에 노벨상 하는데, 왜 이게 버킷볼, 이게 이제 버킷볼인데요. 왜 버킷볼이냐? 그 버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그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몬트리올 세계 박람회에서 돔의 집을 형성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돔 집으로. 그래서 그 버민스터 풀러가 만든 그 돔 건축의 모양과 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버민스터 풀러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줄여서 버키볼 또는 풀러렌. 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주로 버키볼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탄소원자 60개가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게 뭉쳐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쭈꾸공처럼 둥근 구조를 형성한 이게 바로 이 버키볼입니다. 버키볼은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발견했어요. 어디 있었느냐? 별과 별 사이의 먼지 속에 있었고, 우주에. 또, 지금 주실층에 있었고, 촛불을 탈 때 그 노란 불꽃 부분에 있었어요. 그걸 이제 비로소 이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탄소분자 결정체, 흑연, 다이아몬드, 다음에 세 번째가 버킷볼이죠.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 버킷볼이 또 나노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임새는 어떻게 되느냐? 버키볼 자체는 재전체인데, 이 버키볼에다가 다른 원자를 집어넣으면 초전자체가 돼요. 또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고, 인공에서 이온 동장치를 만들 수 있고, 태양전,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 이 버키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차드 파이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과학기술을 발전해 보면요, 아주 특이한 상상력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릭 드렉슬. 이 사람이 나타남으로 해서 드디어 나노기술이 하나의 과학기술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그런 시발점을 이제 이 사람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래서 나노기술의 아버지를 리차드 파인먼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파인먼의 아이디어를 승계해서 나노기술을 탄생 3파 역할을 한 사람이 에릭 드렉슬인데, 꼭 나이를 보세요. 55년생입니다. 이 55년생인데 36년에 86년이니까 31살 때였죠. 31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창조의 엔진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은 나노기술을 소개한 가장 최초의 저서예요. 근데 이 드렉슬러가 31살 때 이 책을 낸 게 MIT 박사 논문이었는데, MIT에서 박사 논문을 주지 않을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당시 기술로. 그때 그 마빈 민스키라는 미국의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가 추천했기 때문에 겨우 박사했다는데, 이 누가 이 책이 창조의 엔진이 나노기술의 아이디어를 집행한 건 누가 인정했겠어요? 그때는 꿈같은 얘기였어요. 지금은 나노기술이 거의 21세기 혁명기술을 하는데 벌써 몇 년 전이 아니잖아요. 86년이면 25년밖에 안 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드렉슬러가 상상력을 총동원해 나노기술의 꿈을 펼친 게 31살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91년에 이 무한한 미래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둘 다 제가 원서를 읽어봤습니다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에서 이 드렉슬러가 얘기한 거를 몇 개만 뽑아보면 이게 바로 앞으로 나노기술의 이 발전 방향을 거의 예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엔진이라는 책을 보면 여기서 나온 게 분자 기술입니다. 모레큘라 분자 기술. 이게 무슨 얘기냐? 원자나 분자 하나하나 이게 중요해요. 이 책상 같은 것도 원자의 덩어리, 원자가 여러 개 합쳐진 건데, 그런 걸 톱으로 썰거나 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원자 하나, 분자 하나하나를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아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분자 기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전혀 다른 이 상상 기술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분자 기술인데, 분자라고 하는 것은 나노 단위, 즉 15분의 1미터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자 기술, 나노 기술을 해서 이때부터 이 에릭 드렉슬러에 의해서 나노기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분자기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용어입니다만, 나노기술은 단위 때문에 나온 말이고, 즉 분자기술, 원자 하나하나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게 바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장조의 엔진이 왜 이제 화제가 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바로 이 어셈블러입니다. 이 조립기계. 어셈블러. 조립하는데 뭘 조립하냐? 원자를 찾아내서 적절한 위치에 옮겨놓을 수 있는 분자 수명의 조립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원자 분자를 하나를 위치에 갖다 놓고 물질을 만들려면 그런 물질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그 장치가 어셈블러. 이 어셈블러는 나누기에서 상징적인 장치임과 동시에 이게 발명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이게 발명이 되면 우리 모든 생산 방식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제 시대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무한한 미래에서는 어떤 일을 또 했느냐. 분자 제조 개념을 냈어요. 이런 어셈블러가 수천 개, 수만 개 뭐의 힘을 합쳐서 일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생산 형태를 분자 제조라고 하자. 그래서 모레큘라 매니팩처링이 어떻게 보면 나노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시대가 와야겠죠. 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 무한한 미래에서 이 드렉스가 한 얘기가 나노 의학입니다. 의학인데 나노 수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건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데 바이러스는 나노 크기입니다. 이 자연의 나노 기계를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든 나노 기계, 즉 나노 로봇으로 물리친다는 게 바로 이 나노 의학.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은 드렉슬러의 꿈과 동시에 우리 나노 기술 모든 연구자들의 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발견이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정말 행운이자 역사의 필연인데 그 나노 기술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물질이 발견된 게 바로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로 된 나노튜브인데 이걸 우리가 일명 버킷튜브라고. 아까는 버킷볼이었고요. 버킷튜브. 그럼 얼른 떠오르죠. 버킷볼은 공처럼 생기고 버킷은 튜브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1991년에 일본 제조학자인 이지마 스미오가 이 탄소 나노튜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이 균일하게 서 연결되어서 관, 튜브 모양을 이루고 있는 원통형 튜브형의 분자입니다. 지금은 1나노미터에 불과하고 굵기는 사람 머리카락 5만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얼마나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과실처럼 서로 묶으면, 다발로 묶으면 인장력이 강체 100배가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일단 구리보다 전류를 잘 전도해. 또 다이아몬드 열을 잘 전달하고 전류는 전도, 전달. 또 끊어지지도 않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져요. 얼마나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극을 쓸 때보다도 낮은 전압에서 전달을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정말 쓸모가 많은 거예요. 자소대 반도체로 사용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쓰게 되는 평면 디스플레이. 이게 없었으면 평면 디스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인장력이 깨기 때문에 스포츠용 단단하죠. 그래서 골프채나 야구 방망이를 만들고, 다음 전력통에 정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탱크를 만들 수 있고, 이게 재밌는 우주 엘리베이터죠. 35,800km. 그러니까 적도에서 하늘로 35,800m 인공위성 궤도였는데 그 궤도까지 탑을 세워요. 탑을 세우려면 얼마나 그거 잘 견뎌야죠. 무거운 걸. 근데 이 탄소 나노튜브가 인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엘리베이터. 이게 물론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몇 해 전에 나사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로부터 50년 뒤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세상이 오는데 그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로 다소 나노튜브가 사용될 걸로 우리 기대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파인만의 상상력, 드렉슬의 상상력이 통 나왔죠. 그리고 버킷볼이 발견됐죠. 탄소튜브가 나왔죠. 이제는 상상력과 현실을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할 때 된 거죠. 여건이 조성됐죠. 아까 말한 STM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나노기술 시대가 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릭 드렉스가 박사 논문을 냈던 그 창조 엔진을
너무 헛개비다. 이건 뭐 환상이다 해서 박사논문도 진짜 안락 했던 건데 그러고 나서 14년 뒤가 되겠죠. 1986년이었습니다. 14년 뒤에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 나노기술 육성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14년 만에. 그래서 2000년 1월에 미국의 국가 나노기술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미국 외교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정보를 한 개의 가스탄 크기의 장치에 넣을 수 있다. 가스탄 크기, 조그만 그 가스탄 크기, 가스탄 이만한 조그만 게다 미국 도서관에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나노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해 12월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전통산업을 연결해 경제를 세계선두로 이끌어갈 기술을 나노기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때부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01년 12월에 미국 과학재단과 상무부에서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기술을 연구한 결론이 나온 게 융합기술입니다. 검은 테크놀로지. 그 융합기술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노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 인지과학은 뇌에 연구하는 건데요. 이 4대 분야가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융합기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융합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나노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아, 10년 뒤네요. 그 당시로는 이제 20년 뒤였겠습니다만, 융합기술로 새로운 능성 시대가 온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GRI 중에 이 나노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중요한 핵심 기술인가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노기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노 크기의 물건을 만들어야죠. 그걸 보고, 나노 구조물이란다, 구조물. 나노 구조물 제작. 나노기술이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 가지 정의했습니다. 가장 이제 표준 정의라고 우리가 통용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나누는 것을 나노기술로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든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큰 물건을 자꾸 작게 쪼개서 조그맣게 하는 거고, 상향식은 아래에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서로 이제 방향이 정반대인데요. 그래서 하향식 공룡 기술을 볼까요? 그래서 거시적기 큰 세계에서 미시적 세계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거시 물질, 큰 물질에 출발해서 점차적으로 크기를 축소해 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 크기의 나노기술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건 현재 가능하죠. 우리가 반도체 제조 공식이 있잖아요. 그 리소그래피라고 해서 반도체 집적으로 만든 그 기술을 하다 보면 나노 크기로 이 정도 크기 물건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현재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기술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상향성 공정 기술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기술인데, 원자와 분자를 가지고, 이 작은 분자를 가지고 큰 물질, 이 복잡한 물질을 만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우선, 나노미터 크기의 기본 구성 물질, 기본 구성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레고 있죠. 우리 어릴 때 자는 거.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서로 쌓아 올려서 큰 나노 구조물을 만드는 게 이 상향식 방법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자연에는 스스로가 사람의 힘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조립하는 능력을 가진 물건들이 있어요. 이 자기 조립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물방울을 보세요. 물방울 동그라운데 우리 사람 힘을 가지 않고 스스로가 형태를 구성하죠. 이게 바로 이 자기 조립 능력인데요. 그 자기 조립 능력을 이용하면 원자나 분자들이 스스로가 일정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걸 이용하자는 게 사용식 공룡기술입니다. 근데 물방울, 리보솜은 그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의 그 공장이죠. 아까 말씀드린 탄소 나노스 이런 게 자기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향식 공정 기술은 현재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만, 계속 발전해 갈 거지만, 하향식 공정 기술은 아직은 실현을 시키는 데 상당한 이제 일적인 해결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로 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나노 구조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상향식에서 나노기술을 만듭니다. 그건 이제 조금 뒷날로 미루고 당장 나노기술을 쓰는 게 바로 이 나노 입자입니다. 나노 크기의 입자. 그래서 나노 입자는 뭐냐면 10개에서 수천 개 정도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우리가 나노 입자라고 합니다. 이 나노 입자를 기왕의 재료에 첨가하면
그 특성을 무한하게 바꿀 수 있어요. 현재에서 나노 입자를 이용한 제품은 한 미국 같은 게 1000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00종 정도. 이미 상품화돼 시장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비닐 마루재료에 나노 입자를 사용하면 아무리 긁혀도 흠집이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방용품도 마찬가지고 주방용품이나 타일 같은 데 볼 때 이 때를 잘 타잖아요. 그 전자바톱 같은 거 또 화장 목욕탕에 타일 그 때를 안 타게 해야 할 텐데 여기다가 나노입자를 사용하면 스스로가 깨끗해지요. 자동차 깨끗해져가지고 먼지나 때가 끼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 유리에도 때도 안 끼고 서리 같은 게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나노입자를 사용하면 스포츠 중권 물론 스키 같은 거 잘 밀떨어지게 할 수 있게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나노입자를 사용한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은나노입자입니다. 은나노는 은은 본래가 살균 기능이 본래 있다고 생각해서 은수저, 은글수를 안 꼈는데 그 은의 살균 효과를 이용해서 피복제, 항균성 피복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휴대전화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같은 데 은나노 입자를 입히면 때를 잘 안 타고 항균성, 균을 이제 막아내는 그런 게 되고 또 그래서 은나노 입자를 사용한 소고온, 칫솔, 양말, 비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제일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게 화장품이죠. 나노입자라고 하는 화장품에 선스크린, 햇볕타기 방제제, 또 주름살 안 생겨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또 화학공업의 촉매로서 화학공업 속도를 당겨주고 또 의학산업에서 그 약물 전달은 무슨 얘기냐면 나노입자가 작으니까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세포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약을 전달할 수 있고 또 환경정화는 뭐냐면 그 독성물질과 나노입자가 서로 반응해서 독성을 중화시켜서 처리시키는 이렇게 해서 나노입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정 정도가 이미 여러 가지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 나와 있을 정도로 있고 앞으로 갈수록 이 나노입자를 사용한 제품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이렇게 나노입자를 많이 쓰는 물건이 나오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오염 문제입니다. 오염. 환경 오염이 있듯이 나노 오염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탄소 나노튜브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도 관심사가 그런데 2003년에 미국 화학회의 보고서를 보면 탄소 나노튜브를 쥐에다 넣어줬더니 질식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일 때 문제가 없던 물질도 나노 크기가 되면 독성을 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2007년 미국 환경보호 EPA 백서가 나왔는데요.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제품, 예컨대 뭐 골프채라든가 야구방망이가 깨질 때 그 독성을 지닌 나노입자가 방출되면 물과 공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해야죠. 그 다음에 나노입자 역시 독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007년에 미국 환경단체들이 무슨 얘기냐면 선스크린, 그 자외선 차단하는 크림이나 거기에 나노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즉 나노입자가 물, 공기로 배출되면 사람에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초미의 관련. 이 만약 이런 그 나노입자 독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혹시 나노입자가 독성이 있다면 나노기술의 발전은 가능해 먹구름길 걸로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또 하나 나노기술이 이제 그 새로운 그 발전 방향을 잡은 게 바로 이 자연을 번뜨는 겁니다. 즉 생체 모방공학입니다. 바이오, 생체를 모방하는 겁니다. 생체 모방공학은 나노기술만 해는 게 아니죠.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새를 날아가는 거고 비행기를 만들었고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생물의 행동 이런 거를 구조와 기능을 모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게 생체 모방공학인데 그래서 로봇공학, 제로공학까지 생체를 번뜨는 기술인데 그 생체 모방공학의 일부가 이제 나노기술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로봇공학에서는 이 동물 로봇은 뭐 곤충 로봇이나 물고기 로봇은 그 곤충이나 물고기의 그 행동을 이제 번뜬 거고 또 재료공학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거미의 거미줄, 거미줄을 이용해서 뇌의 그 실크처럼 거미 실크를 만든 이런 게 이제 생체 모방공학이죠. 근데 이 생체 모방공학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나노기술입니다. 나노물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바로 이게 개코인데, 이 동화된 부치가 개코입니다. 이 개코는 천장을 매달리다니, 거꾸로 매달리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유의 법칙을 배치하는 동물인데, 그래서 이 개코의 발바닥을 봤더니 나는 빨판이 있어요. 나누기 빨판이 있기 때문에 이 빨판인데, 이 나누기 빨판 때문에 천장에서 붙어 다녀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활용해서 접착제를 만들자. 또 스티기범. 이 로봇인데, 끈적이 로봇이 버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미국 유학생이 이걸 개발해서 사임제 소개됐는데, 그 개코의 발바닥에 나노 빨판을 이용해서 스티키봇에다 이용하는 스티키봇이 마치 개코처럼 벽을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다니는 거. 그걸 이미 개발한 거. 이건 이제 자연을 본든 거죠. 또 하나가 연잎사귀의 나노들. 이게 무슨, 연잎 효과.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발견인데요. 비가 내려도 물방울이 연잎을 적시지 않고 미끄러 떨어지면서 그 잎에 있는 먼지를 다 쓸어내려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연잎이 물에 젖지 않는 것은 연잎의 나노 돌기, 나노 크기의 돌기가 있었어. 연잎 싸게. 그래서 이걸 이용하자. 그래서 연잎 거란 말이 생겼는데, 로터스 이펙트 해서 자동정화 표면 기술, 그러니까 그 표면에서 스스로가 깨끗해진 그런 제품을 만든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 자연을 본뜬 나노물질은 수십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기술과 이 재료공학의 손을 잡아 융합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자연을 본뜬 나노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대표적이고 정말 이거는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또 앞으로 유망한 것 중 하나가 융합기술이 나노 바이오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나노 기술이 생명과학 기술과 융합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칩이 있죠. 생체 물질을 분석하고 관련된 반응을 제어하는 생화학 칩이 바이오 칩인데, 이걸 만들려면 나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NA 칩. DNA 연결 상고적 결합한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한 방울 피를 가지고 DNA를 보고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전체를 알아내는 게 이 바이오 칩입니다. 단백질 칩 역시 단백질 분석하는 거. 레버나 칩은 말 그대로 칩 위에는 실험실. 엄지손가락만한 칩인데 거기에 거의 모든 질병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이 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이 결합해서 나오는 제품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센서입니다. 이 센서라고, 바이오 센서라는 우리 사람 몸에 다 센서라든가, 이 생물학적 센서인데, 예, 근데 센서. 특정한 물질, 분자, 유무를 그 정도로 알아주는 거죠. 우리 몸이 다 센서입니다. 사람 몸에서, 오감. 근데 그 냄새를 맡고, 또 뭘 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이제 생체 분자 센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합쳐서 효소, 항체, DNA, 이게 몸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죠. 다 이것들을 가지고 센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노바이오 센서는 생체 분자의 기능을 응용해서 분자 수준,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죠.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검출하는 거예요. 사용되는 데 너무 많죠. 신제품 포장재 써가지고 음식 부패하는 걸 알아낼 수 있고, 또 질병의 유무를 알아낼 수 있고, 특히 중요한 독가스. 특히 생물에서 테러가 있으면 걱정되죠. 뭐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할 때 미리서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 나노 바이오 센서 기술로 해소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나노 의학은 아까 에릭 드렉슬러의 꿈을 소개할 때, 그 에릭 드렉슬러가 그 무한한 미래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내는데, 의학인데 의학은 의학입니다. 근데 나노 크기의 의학, 나노 기술의 의학. 즉, 나노 기술이 의학과 융합된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약 100나노미터 됩니다. 크기가. 나노 기술은 1에서 100나노미터를 다루는다. 즉, 10에서 100나노미터 사이에서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일찍 발견하고, 약물 전달이 중요합니다. 약물을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먹는데, 앞으로는 그 약이 꼭 가야 할 부위로, 몸의 부위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약물 전달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노 의학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분자 진단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분자 크기에서, 분자 규모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생체 분자 수준에서 나노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의 발생을 진단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분자 크기에서 진단하려면 암이나 뭐 있는 걸 얼른 알아내야겠죠. 그 중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에 미국 과학자도 했는데 암세포가 빛을 발하면 좋겠죠. 빛을 반짝반짝하면 얼른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빛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진단을 빨리 하죠. 암세포 빨리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노미터 크기의 발광 표지, 그러니까 빛을 내는 거 표지, 태그 이런 거를 몸에다 주사로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만 만나면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발광 표지니까 빛이 나겠죠. 그럼 저도 우리가 몸을 보고 아 저기가 지금 암세포 있구나 이걸 알아내요. 이게 바로 분자 진단. 그때 그 빛을 내는 표지를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양자점입니다. 퀀텀돈. 이건 우리가 꼭 알아들을 용어 중 하나죠. 자주 나옵니다. 즉 반응체 물질로 만든 나노 입자를 양자점이라고. 양자점을 붙여서 주사를 넣어주면 양자점이 다니면서 암세 달라붙어 가지고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딱 보고 아 몸에 어디가 암세포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분자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진단입니다. 약물을 그냥 우리는 마시면 온몸에다 퍼져서 만약에 항암제를 먹더라도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건강한 세포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을 꼭 항암제, 암세포한테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게 이제 이 나노의학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폭탄이라고 하는데, 영리한 폭탄. 리포셈이라고 해서 우리 그 세포의 지방질 같은 걸로 만든 그 봉지 안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요. 이게 이제 지방질은 잘 녹아요, 몸속에 가면. 그러니까 이 리포솜에다 항암제를 넣어서 딱 집어넣으면 딱 찾아가서 필요한 데 가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게 이제 영리한 폭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물 전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휴대용 약국. 이건 말 그대로 칩. 이게 약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컴퓨터 칩에다가 약국에 여러 약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진열해놨죠. 그렇듯이 나노입자 상태로 여러 약품을 진열해놔, 저장을 해놔. 그럼 그 휴대용 약품을 우리가 복용을 하면 가서 골라가면서 필요한 그 잘못된 세포라든가 우리 고장난 부위에 가서 약이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를 다치지 않고 100% 정말 효과적으로 약물 치료가 되는 것이 바로 약물 전달입니다. 영어로 이 드럭 델리버리라고 영어로 쓰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약을 제대로 전달해 줍니다. 이게 다 나누고 그 나노 기술은 이렇게 그 의학과 관계되고 또 하나 이제 그 기대가 되는 데가 바로 정보 기술입니다. 밀리페이드라는 건 영어로 이제 밀리페이드는 물론 IBM 상품명이지만 노래기라는 거 이제 그 생김새 그래서 노래기라는 곤충 이름인데 2003년에 IBM이 나노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효과적인 정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 저장 장치 안에 가서 나노미터 크기의 탐침이 들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탄소 나노튜브는 정말로 전자 산업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분야 있는데 하나가 평면 디스플레이. 이 탄소 나노튜브가 없으면 이건 거의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 나노튜브 하나로, 그러니까 한 개의 분자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반도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물건이 중압처럼 분자들이 사슬을 만들게 된 건데, 원래 우리는 플라스틱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5년에 앨런 히거드 3명이 이 플라스틱에서 전기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2000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전기가 통하니까 이제는 금속이나 반도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를 통하니까. 그래서 전기를 통하기 때문에 조절을 잘하면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입자를 첨가해서 반도체성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도 이제 반도체 소자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은 정말 앞으로 전자산업에 정말로 탄소 나노튜브 못지않게 이 쓰임새가 많고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탄소 원자가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벌집, 이게 이제 이 그래픽인데요. 그래픽. 이 그림. 벌집 모양으로 평면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 그래핀으로 만든 투명한 전극인데요. 이 그래핀. 이 그래핀은 두께는 원자재 한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놀랍게 전도성은 구리 100배나 돼요. 정말 전기를 잘 흘러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침수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게 이제 휘어지는 건데 휘거나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접을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손에 넣고 다닐 수 있게 컴퓨터를 접고 표도 접고 그 다음에 초수십 조개로 자세히 이렇게 전자제품에 많이 활용될 텐데 정말 반가운 소식은 이 그래핀 기술에서 한국 과학계에서 최고의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2005년에 제미과학의 김필리 박사가 그래핀 특성을 확인했고 그 뒤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그래핀에 대한 연구 보고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핀은 정말 우리 한국 과학자와 인연이 깊은 그런 전자 소재예요. 그다음에 나노 기술이 또 하나 기대되는 분야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제 요즘 그 녹색 성장이 녹색 기술에서 태양전지 이런 이다 이제 녹색 기술로 관련되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나노 기술입니다. 태양전지, 실리콘 반도체 바꾸기, 웨이퍼를 활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게 이제 태양전지죠. 근데 1992년만 해도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이 23%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반도체 만들 수 있다 했죠? 나노 기술로. 이 플라스틱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노 기술을 이용한, 즉 나노 기술로 플라스틱 반도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태양전지 효율이 향상될 거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는 우리 지구상에 많은 거죠. 그 화학적 작용을 이용해서 물과 부산물이 나오면서 전기 생산합니다. 즉,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공기 중에 받은 산소와 작용하게 하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오는 건 물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 저공해, 무공해, 공해가 없는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 연료전지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에서 수소산소를 사용하고 부산물인 물 역시 무공해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연료전지인데 그 연료전지의 문제가 뭐냐면 수소를, 그 부피가 큰 수소를 잘 저장해야 하고 또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과 보관의 나노 기술이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노 기술은 태양전지, 연료전지에서 에너지 분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노 의학을 이제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한 게 바로 이 나노 로봇입니다. 이건 세포, 셀, 수복, 고친다는 뜻이죠. 기계. 이건 1986년 펜의 그 창조 엔진에서 드렉슬러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거 나노 로봇입니다. 요게.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적혈구가 되겠고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정비공처럼 세포를 수선하는 겁니다. 수복. 이게 세포 수복. 그리고 백혈구 세포처럼 조직 안에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암세포를 비롯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파괴합니다. 이 로봇이. 이 세포 수복은 로봇이 일종인데요. 기능으로 이렇게 합니다. 세포 수복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이 드렉스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세계 드렉스가 무한한 미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 면역 기계라는 걸 상상해. 인민, 면역이 뭐죠? 특정한 병으로부터 그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렉스 얘기가 잠수함처럼 생긴 나노 로봇은 그런 면역 세포처럼 피를 따라 순회하면서 침입자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이 잠수함 나노로 몸 안에가 센서와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센서는 침입자, 병균이죠. 병균의 모양을 식별하고, 컴퓨터는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을 짜. 그렇게 해서 나노로봇이 발명이 되면 세포 수복기계로도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되고, 세포를 수리하기도 하고, 병균을 격퇴하기도 하고. 현재 이거는 지금, 나노로봇이 바이러스들하고 싸우는 모양.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럼 이게 가능할 것이냐?
질문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상력이 또 나옵니다. 뇌, 아까는 피성 몸속의 뇌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로버트 프라이터스라고 그 나노의학의 거두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혈구 나노로. 혈구가 두 가지예요. 백혈구, 적혈구. 그러니까 적혈구. 이건 이제 백혈구인데. 그러니까 인공 호흡선으로 만들자. 결국 로봇 적혈구인데요. 결국 이 적혈구가 뭘 하죠?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그 산소 공급하는 인공 호흡선으로 만들죠. 산소 공급도 호흡을 하니까. 그래서 예컨대 뭐 로봇 적혈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 숨도 안 쉬고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적혈구 자체를 만든다는 거죠.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혈구가 그 무슨 일 하죠? 변비를 잡잖아요. 그 백혈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생물 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몸 안에서 이 병균을 죽이는 그 세포, 대식세포, 큰 세포라는 게 따지고 백혈구죠. 그러니까 또 백혈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적혈구 만들고 백혈구 만들고 혈구를 다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 그치지 않고 혈관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나노로 500조. 정말 많은 거죠. 그 숫자로 혈관 자체를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이제 돌리는 혈관이 만들었을까? 심장이, 심장이랑 피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심장이 불필요한 세상이 온다는 게, 이 로버트 프라이스트입니다. 근데 거기 끝나지 않았어요. 뇌, 사람 몸이 제일 위에 뇌인데, 그 뇌 신경계에 또 나노 수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로 수십억 개와, 이 수십억 개가 뇌의 모세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신경세포와 서로 작용을 해서, 뇌 안을 스캐닝, 주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 그 신경세포에 우리 생각에, 사람의 마음이 다 나와, 생각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세포에서 나와, 신경세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신경세포하고 나노로봇이 정보를 교환해요. 그러면서 신경세포의 연결 상태를 바꿔줘요. 그럼 결국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나노로봇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조정이 가능해요. 물론, 뇌 기능을 보강도 할 수 있겠죠. 기억력을 좋게 하고, 학습력을 좋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생각을 나노로봇이 가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나노로봇으로, 아까 에릭 드레스는 몸이었죠. 몸을 이제 이렇게 재설계했는데, 마음까지 재설계, 재구성하자는 게, 나노과학자들의 꿈입니다. 또 하나 이제 놀라운 또 발상은 뭐냐면, 이 냉동인간입니다. 사람 얼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지금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예컨대 30년대에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서 얼려놓고 30년대에 다시 깨어나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이런 게 이제 냉동인간. 그렇죠? 미란데. 21세기 미란데. 이제 어떤 정도로 와 있느냐. 인체 냉동 보존술, 영어로 크라이온스라는데 죽은 사람을 장시간 보관해뒀다 나중에 녹여서 살려내는 기술이 인체 냉동 보존술인데 1962년에 로버트 애틴저라는 유명한 미국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이 냉동인간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로버트 애틴저 얘기가 영하 100, 섭씨 196도, 엑시시스 온도인데 이때 사람 사체가 몇백 년 보존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생명 연전자가 미국에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특히 이제 고객이라는데 죽은 뒤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과학자가 많답니다. 그래서 인체를 냉동해서 살리는 그런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우선 얼렸다가 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냉동, 해동. 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죠. 얼렸다 녹여야 하니까. 그래서 냉동시키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체 냉동으로서 이걸 가능해요. 영하 100도. 냉동은 가능해요. 이 저온생물은. 냉동시키는데. 문제는 깨어나게 해야죠. 깨어나서도 옛날 얼리기 전과 똑같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못하는데 이걸 나노기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에 중요한 게 뇌죠. 뇌가 잘못되어 우리는 기억이 없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뇌를 그대로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노기술입니다. 어떻게? 그게 드렉슬레이예요. 장조의 엔진이 이런 개념을 표현했어요. 바이오스테티스. 생명정지. 그러니까 얼려있는 상태에 그렇게 생명정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나노로봇. 세포수복기계로 원상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포수복들 다 머릿속에, 뇌 속에 넣으면 얼,
깨어나, 얼린 데 사람 몇 명이 깨어난 뒤에 다니면서 다 수리를 해서 기억력을 옛날대로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생명정지 개념인데, 이미 그때 창조엔진에서 나노기술이 나온다면 냉동인간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상상 속의 나노로봇이 언제 가능한 것인가?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2030년, 어떤 사람들은 2015년 얘기한다고. 2030년이면, 늦어도 2030년이면 그 드렉스가 꿈꾼 나노로봇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나노로봇이 움직이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모터입니다. 나노모터, 즉 분자모터. 이 분자모터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몸속에 들어가서 나노크기 로봇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자모터를 만드는데, 분자 모터는 다행히 우리 몸속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물 세포 안에 분자 크기 모터인데 그걸 흉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미오신과 키네신이 있어요. 미오신은 근육 수축하는 힘을 제공한 단백질이고, 키네신은 세포 안에서 화합물체처럼 물질을 운반하는 단백질. 이런 단백질을 응용해서 본뜻을 만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터는 뭐냐면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니까, 화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딱 있는 게 에너지가 뭐냐면, 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이 화학 에너지입니다. 이 포도당 에너지가 아데노신 3인산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 열이 나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분자 모터에 우리 몸속에 있는 모터처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나노 모터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분자 모터처럼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그 나노로봇, 특히 나노 모터를 만든 사람인데, 현재 차근차근 실현이 되어 있어요. 1999년에 원자 78개로 만든 분자 모터, 분자 톱니까밖에 나왔어요. 아까 ATP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이 ATP를 사용해야 몸에서 움직이니까, 그 ATP를 사용할 줄 아는 나노 모터가 99년 10월에 나왔어요. 2000년은 이 몸에 있는 에너지, ATP를 사용하는 나노기계, 나노기둥, 나노모터, 나노폭발이 이겁니다. 나노기능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나노모터, 나노프로펠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ATP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 들어가서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유일한 ATP, 아노딘 3인산을 이용하는 그런 모터들을, 나노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3월에 분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분자 크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1층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4년 3월 분자 컨베이어, 공장에 물건 나르는 컨베이어를 만들어. 그 다음에 작년 2009년 5월에 분자 프로펠러, 이 편모라고 하는 것은 그 박테리아에 달려있는데 채식점에서 그냥 꼬리를 움직이는 그런 걸 헤엄치는 그런 동작을 본뜬 프로펠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노 로봇도 차근차근 실현의 단계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노 모터가, 이제 나노 분자가, 나노 모터, 나노 로봇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어셈블러입니다. 그 분자 어셈블러. 아까 설명을 드린 거 다시 설명드리면, 드렉슬러가 무한한 미래라는 책에서 낸 건데, 이 어셈블러는 뭐냐? 나노모터로 작동을 하고, 나노컴퓨터로 제어되고, 분자 크기의 도구를 쓸 수 있고, 분자 크기만한 부품으로 짜맞춘 장치. 이 나노기계가 나와야만 나노기술이 다 해결되죠. 나노크기로, 나노크기이면서 나노크기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 그게 어셈블러인데, 그게 이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러는 또 다른 어셈블러도 만들어내요. 즉 자기 복사, 카피하는 거죠. 자기 복제 기능. 그럼 그 다시 자기 증식, 막 이제 동물의 새끼를 낳듯이 막 커지는 거죠.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분자 어셈블러. 이게 이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분들 2020년 되면, 2020년, 2040년, 뭐 30년 이 안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그럼 이제 두고 볼 일이지만, 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론. 레이 커즈라는 미국의 미래학자가 쓴 득이점이 다가온다는 책을 보면, 이, 뭐, 분자 어셈블러가 실현이 됩니다. 이때쯤 될 거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 하냐. 가난을 일소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질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가 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펴는데 한편에서는 비관을 펴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 중 하나인데 그레이구 영어 그대로 하면 잿빛 덩어리입니다. 그레이구 이건 이제 드렉슬러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대로 이제 그레이구라고 쓰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셈블러는 또 다른 어셈블러를 만드니까 자기 증식 기계 나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자기 증식을 해요. 그럼 막 퍼져나가요. 가만 내버려두면 지구 전체를 덮어버려요. 그게 지구 전체가 잿빛 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셈블러.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셈블러 엘트인데 쓰레기 하수장에 넣으면 쓰레기를 다 잡아먹으니 쓰레기를 치운 거죠. 환경 정화가 좋은데 자꾸 증식을 해서 커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뭐 쓰레기를 치워라 할 때 딱 그 역할을 끝내면 스스로가 자살하게 로봇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어셈블러가 나오면 이 자기 증식을 멈추지 않을 경우에 온 지구가 로봇대로 덮이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하는 게 바로 비관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법 드렉슬러의 발상법을 이용해서 마이클 하이트랑 유명한 그 미국의 과학서 설고가 쓴 책이 바로 소설이 먹이입니다. 먹이. 누가 먹이 되겠어요? 나노로봇 집단이 지능, 아까 말한 집단 지능이죠. 집단 지능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서 사람을 먹이로 해충한 그런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노기술은 정말 인류의 미래에 정말 결정적,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동시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참 비극적인 그런 결과도 가져올지 모른다는 양날의 칼이 바로 대표적인 과학기술이 나노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노기술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노기술 발전에 우리가 열심히 동참해야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나노기술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한테 책 세 권을 소개했습니다. 이 나노기술의 모든 것에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그 얘기들이 전부 어제 오늘 내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과학자들 키스트에 있는 과학자 여러분이 생체 모방고 나노기술 중에 생체 모방고학에 집중적으로 지민을 할애해서 쓴 책이 바로 재미있는 나노과학기술입니다. 그리고 드렉슬러 에릭 드렉슬러가 쓴 책들이 정말 좋은 책인데 창조엔진 지금까지 한국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 무한한 미래 이 무한한 미래란 책은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서 이 무한한 미래가 나노테크노피아란 책 제목으로 바뀌어서 이 번역이 나와서 정말 이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드렉슬러의 꿈을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참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